네가 내년이면 자식이 날 거야. 네가 왜 그러냐? 내가 누구냐? 난 존경하신 하나님 아니냐?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 자식을 바로 이삭이었다. 결국으로 이제 24장에 올라가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40이 가까울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24장에 이삭을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리브가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삭이 결혼하고 장가하고 난 다음에 생활의 삶이 무언가 그 외로움도 그래도 자식 장가 보내고 뭐 하니까 조금 낫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 삶의 환경은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결국은 참 이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은 25장에 얼마 못 가서 또 처를 얻어요. 또 후처를 얻는데 25장에 그 구드라라고 하는 여인을 또 후처로 맞이해요. 25장 1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다 많아서 얼마 못 있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도 벌써 이제 175세가 가까울 때야. 그러고 난 후에 그때 리브가는 리브가와 이삭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생깁니다. 자식이 나오는데 그 자식이 쌍둥이였어. 쌍태. 그래서 쌍둥이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아이가 누구라고 하죠? 예서. 그리고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삭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재물과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물려주죠. 그것이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 자기 사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을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다.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에 마지막 그의 인생도 거기에서 다 마치고 이제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아들 이삭이 이같이 쌍둥이 에서와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이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막 그렇게 나온 그 몇 초 사이죠. 그러니까 쌍둥이들 보면 불과 몇 초 아니 몇 분 몇 시간 차이로 장자가 되느냐, 즉 맏아들이 되느냐, 아니면 차자가 되느냐 그런 것이요. 쌍둥이들도 그 시간 몇 분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이 쌍둥이지만은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애서는 아주 사냥을 좋아하고 그 고기를 잡아다가 아버지를 잘 대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애서 맏아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 누가냐면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에서에게 이제 결국은 모든 장자권의 축복이 다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치상으로는. 그런데 이삭도 이제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거도 이제 얼마 안 걸었는데 26장에 보면 이삭의 생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다시 말하면 전성시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아버지가 다 심어놓은 그 모든 재산서부터 거기에 모든 가축서부터 모든 아버지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어받아서 이삭이 참 어떻게 보면 이삭은 생활 속에 큰 어려움은 큰 고통은 그렇게 당하지 아니하고 유복한 아버지의 밑에서 잘 성장했죠. 그래서 이삭도 역시 그런데 본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삭은요 누구와 다투지를 않아요. 누구와 시기를 붙고 싸우고 뭐 비록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뭐라도 내가 희생을 하지 절대 막 그냥 같이 나가서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이삭이 우물을 이렇게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물이 나오면 또 하나님은 이렇게 또 물을 또 찰나가래. 그 지역에는 얼마나 물이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물만 파기만 하면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강제로 막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빼앗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내가 얼마나 힘들어 고통스러워 힘에서 빠는 건데 그러면서 막 대들고 해서 그걸 안 뺏기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그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물을 그대로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만 오면 그냥 큰 이 인간의 심리인데 누가 나를 때 조금만 해꾸준 소리를 하고 나한테 시비를 부르고 뭐 하면 우리 달라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근데 이삭은 아니야. 가는 곳마다 또 와서 얼마 안 있으면 또 뺏으러 와요. 그러면 또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당신이 가져주십니다. 그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내가 땀을 흘려 정성을 다해 열정을 다하여 내가 그 우물을 파는 얼마나 수고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우물 판 거 봐봐요. 그 파는 게 쉬운 겁니까? 그때는 무슨 뭐 중장비가 있어서 판 것도 아니고 한삽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만큼 자기 수고가 노력이 들어가는데도 그걸 마다 안 하고 그냥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는 것 같더라도 우리도 그와 같은 이삭의 그 양보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남에게 그러면 그냥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 희생 아닙니까? 희생. 내가 희생해야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내 욕심을 참 어떻게 그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래요? 욕심이 잉태하면 그 죄를 낳고 그 죄가 내 안에서 자라면 나중에 사망. 내가 내 스스로 그 구덩이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양보의 사람의 미덕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도 똑같이 뭐라고 하면 26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그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에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참 이 이삭은 아버지의 덕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이 내게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못되게 굴고 말이죠. 그냥 나가서 말썽 부리고 큰 문제만 저질러 간다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식을 잘 양육할 때도 내가 본이 돼야, 내가 모범이 돼야 자식이 그걸 보고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이삭은 다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받는 그 비결을 이 이삭은 깨달을 것이에요. 그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몸소 그와 같이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삭도요 인간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이삭도 그때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니까 그랄 땅으로 또 거기에 가서 이제 신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좀 정착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쩜 그렇게 이런 건 안 닮아도 되는데 똑같이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왜냐? 그 뭐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남자의 그 연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그랄왕한테 잘못하면 자기 아내를 뺏길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누이라고 또 그렇게 가서 속여가지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리고 이런 거는 부전자전이 아니야 할 텐데 그것도 인간의 연약함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26장 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비말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의 건을 어찌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했던 일 그대로 하는 게 인간의 그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가 열심히 그 땅에서 농사를 줘요. 그러니까 그 그랄 왕이 네가 어찌 나한테 그렇게 했냐면서 다시 아내를 내어주면서 오히려 이제 재물도 주면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할 때 농사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막 이런 엄청난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도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혹시나 풍력을 주냐 100배의 축복을 더하셔가지고 거부가 되었어요. 정말인가?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축복을 줬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큰 거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면 내가 많은 걸 주신다 그런 거. 결국 인생은 어쩔 수 없죠. 한번 떠난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삭도 이제 나이가 차차차차 이제 많이 가니까 결국은 이제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나이가 많고 눈도 어둡고 그러니까 내 이 장자의 축복을 마다르한테 내가 줘야겠다 하면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너에게 이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너한테 도할 테니까 빨리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고 그렇게
함께 가,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복을 더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에서는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을 더 열심히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맏아들에게 축복을 더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엄마인 니부가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장하는 사이에 막 야곱아 빨리 와봐 하면서 지금 네 형에게 아버지께서 창자의 축복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예? 네 가서 염소 새끼 두 마리 빨리 끌고 와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별미의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줄 테니까 네가 대신 형인 예서처럼 네가 변장을 하고 꾸며서 가서 네가 그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야곱이 그러한 정말 운명이 바꿔지는 한순간 바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그 어머니인 니부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사건으로 통해서 얼마나 야곱은요 그 평생을 정말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고난을 생활했겠어요. 그러나 아닌 게 아니라 이제는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서는 몸에 털도 많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몸에다가 형인 것처럼 해서 막 털을 갖다 붙이고 하고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인 이삭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와같이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까 드시고 나를 해달라고 이제 가서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보니까 아이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이게 야곱인데 이게 둘째인데 그런데 마음으로 자기가 예서라고 나에게 장자의 꼴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럼 가까이 와라 해가지고 몸을 더듬어 봅니다. 근데 벌써 아주 그 엄마로부터 에서가 몸에 털이 만다는 걸 알고 탁 변장해가지고 만져보니까 이거 분명히 에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음성은 야곱이나 그 몸은 에서로구나 하면서 찝찝하면서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그 축복을 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순간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그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가겠어요? 그게 무슨 뭐 진짜 그 축복이 영원토록 가겠느냐 이 말이야. 축복을 받고자마자 얼마 안 해서 바로 예서가 왔어요. 와서 아버지 내가 여기 별미를 가져왔어요.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조금 전에 네가 와서 다 받아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땅을 치는 거예요. 하면서 저 야곱이 전에도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 명물을 뺏어가려고 그래서 나를 속이더만 지금도 또 그런다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크게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막 야곱을 불러요. 엄마가 야 큰일 났다. 네 형이 자기가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은 걸 알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 빨리. 그러면서 어디라면 자기 하란으로 가면 자기 오라비인 라반이 집이 있다. 그 삼촌집으로 빨리 가라고 해서 그렇게 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순간은 좋아서 그렇게 장자의 명물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형으로부터 이제부터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그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경에는 보면은 세겜 땅을 들을 통해서 이제 베델, 그다음에 헤브론,
그다음에 이제 부엘세바.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요 네 가지 지역을 주로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요 사가지.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로, 헤브로에서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이제 다시 또 베델로 갔다가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이제 이런 성서적인 지리가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생각을 봐요. 자기가 노숙자 돼서 자기 집에서 그 무슨 거를 다 버리고 혼자 떠나 나와서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누구 하나 의지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한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이렇게 무식한 말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간은 그렇게 해서 속여서 어떻게든 그걸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같은 일로 인해서 닥쳐오는 그 불행과 아픔과 고통은 여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그보다도 꼭 그 옆에 동참하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그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상으로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했는데 여기 이제 신약에 와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와 같이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리브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베델로 가다가 베델에서 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밤에 이제 노숙을 하는 거예요. 노숙. 그 참 여러분 혼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쳐다보니 참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촥 일르면서 사닥다리가 촥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 사이로 천사가 올라쫙 내려가는 거를 그때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얼마나 그 아픔의 고통에 외로움에 그냥 그런 것들 그걸 보자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했겠어요. 야 다른 사람은 날 보내고 나를 다 떠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끝까지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서 엎드려 베델에서 기도를 하며 찬양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구에서 오래라 내려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구나.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제 라반의 삼촌 집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이제 네가 내 생질이구나 내 조카구나 하면서 이제 그와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네가 나에게 이제 일을 하려면 너와 나와 품삯을 정하자. 그러면서 이제 품삯 대신에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었죠. 그런데 그 첫째 딸이 네아하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누구라고요? 나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엘이 어떻게 첫눈에 반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품삯 대신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나중에 7년이 지나고 나면 내 사랑하는 여인을 내 사랑하는 아내 나엘을 내가 그 아내를 나의 아내로 삼고 내가 결혼하고 싶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계산하지요.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그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7년 동안 나엘을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어나고 열심히 따가를 해서 결국은 이제 7년이 지나서 첫날 밤에 같이 이제 자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나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나일 자기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이 네아가 자기 품에 안겨서 같이 동침한 그런 걸 깜짝 놀랬죠. 이게 어떻게 된 거나. 그렇게 이제 가서 삼촌한테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 간습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정이 나의 둘째 딸을 네가 사랑한다면 7년간을 더 봉사해라. 더 일을 해라. 그러면 이 딸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분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를 있기 때문에 7년간을 더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첫째 레아를 아내로 또 둘째 라헬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거기서 했는데 이것도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비극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